DNA 가이드 만들기 제7강 두 번째 이제 구술사 수집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보통은 자기 외에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수행을 해서 이제 구술사를 수집을 하지만, 이렇게 개인 아카이브에서는 이런 구술사 수집을 자기 자신에게도 할수 있고, 자기 뭐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도 할 수가 있고 부모님에게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구술사를 수집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자기 개인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분잘 모르는 분뭐 친척분이라든지 옛날에 뭐 직장 동료라든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 또 친구들을 통해서 수집을 이렇게 물어봐서 수집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수집된 구술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혹은 이제 가족은 남은 아니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우리 나이에는 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그 친척들 옛날 얘기나 이런 거 들어보게 되면은 자신도 몰랐던 일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이제 기억을 전혀 못하거나 잊어버렸던 거를 새삼스럽게 이제 기억이 나서 그것이 이제 기록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좀더 자기가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 때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걸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인에게 하는 그런 그 구술을 그래서 수집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어떻게 그런 구술사 수집을 진행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어볼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맞죠? 그다음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뭐 선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선정할 그 주제 인터뷰를 할 분들이 또 이제 건강이 어떤지, 또 지금서 또 살아 있는지, 또 아니면은 이제 가까이 있어서 찾아가거나 만나서 인터뷰를 할수 있는지 등등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걸 확인을 해야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대상자 인터뷰를 할 분에게 내가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증언을 좀 듣고 싶고 뭐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통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거나 심각하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긴장하고 의구심을 가져서 자유스럽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고자 했던 주제,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만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다고 이제 그런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도 좋냐,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도 괜찮겠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동의를 좀 받아야겠죠. 이런 큰 기관에서 구술사를 할 때는 이제 서면으로 다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이제 이용하겠다, 뭐 전시를 하겠다거나 녹음한 거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겠다. 혹은 체록을 해서 앞으로 역사적 사료나 뭐 증거를 쓰게 하겠다 등등 그런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 또 인터뷰한 내용을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동의를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그 인터뷰 대상자한테 무엇을 물어보실까, 뭐 물어볼까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뭔가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만한 사실, 그 사람이 겪은 거,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들은 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분이 이제 인터뷰 대상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구술사를 수집하는 주제에 맞게 그런 부분만 한정해서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막딴 데로 막 흘러가고, 내가 인터뷰한 주제랑 상관없는, 물론 이제 흥미있는 얘기 있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인터뷰를 좀 해서 알려고 하는 정보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상대방의 관광력에 따라서 힘이 들거나 피곤해지거나, 그래서 원래 목적했던 그런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런 질문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를 뭐 아주 공식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딱 페이퍼로 보내지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하는 경우라면은 전화 정도로 미리 이제 내용을 얘기해 준 다음에 본인 자신은 그런 그 질문할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해두던가. 근데 이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메모지 같은 데다가 질문한 내용으로 한 10개든 20개든, 이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꼭 질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 목록을 만들어서 그 질문들을 작성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략 이런 정도의 그뭐 내용, 사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그 이제 인터뷰를 할 사람, 구술사를 물어볼 사람을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나 이러는 경우,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트에다 내용을 적어가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적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적는 게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막 말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거 적느라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맥락을 끊으면은 또 말하려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이 간략해질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트도 하지만은 되게 이제 요새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다 녹음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녹음기가 필요했는데 스마트폰 같은데 내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하겠다 하고 동의를 받고, 이제 뭐 녹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천천히 들으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녹음 장비를 갖추고, 혹은 이제 비디오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런 그 구술사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역사 사료를 수집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때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할때그 표정이나 감정 상태, 또 어떤 그 강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비디오를 통하면은 훨씬 생생하게 전달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보니까 녹음한 거를 듣는 것하고 녹음한 거를 듣지 않고 텍스트로만 보는 거하고도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 그 구술한 목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원래의 의도라든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고, 이제 적절한 장소죠. 되게 이제 그 밀폐된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옛날에 무슨 뭐저 지역 유지를 연구하는 친구 경우 보니까 보통 집을 찾아가서 그 방에서 이제 둘이서 조용히 이제 조용한 시간에 녹음을 하면서 진행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잡음이 안 오고, 뭐 이렇게 옆에서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녹음하는 중인데 갑자기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떠든다든지 뭐 와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피하고 방해받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게 되는 그런 요령이 생기게 되죠.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다 해서 구조자를 수집을 다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녹음한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찍은 거라든지 인터뷰를 수행한 거의 내용, 텍스트를 만든 거, 체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동의서들 받는 경우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의 경우는 그냥 구두 동의를 받던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마치고 와서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 마무리 작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할 때그 텍스트를, 체록을 만든다거나, 요새는 쭉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그렇게 그 녹음한 거를 틀어주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쭉 그거를 변환해 주는 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앱을 통해서 쉽게 그 말로 한 목소리를 이제 문자 또 이렇게 그 한글 파일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꾼 거를 이제 좀 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약간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하게 되면요, 기억이 없어져서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무슨 의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녹음을 하거나 뭐 녹화를 하고 나면은 여러 번 들을수록 무슨 말을 했는지가 잘 파악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은 시점에 가깝게,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그 텍스트로 만들고 체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술사를 수집을 한다. 이런 절차대로 하고, 각 단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뭐다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실제로 그 질문들을 어떤 거를 하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